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이었고 죄의 성받이를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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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가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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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 내게 종속을 받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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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주께 계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조절 돈도 순종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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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총이 중한 죄지 벗고 슬픈 말은 이 세상 전부 아무도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주의 얼굴에 뵙기 전에 멀리 내 마음 속에 이루지 날 말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와 동행하 그러니까 높은 성이 그친들 종들이 군물이라 내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동행한 이제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서 나는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의 길이라고 하셨던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우린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올바로 지금 믿고 있다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어디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가슴이 아픈데 분명히 어딘가는 아픈 것 같은데 자가 진단은 어디까지입니까? 통증을 느끼고 무엇인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본인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갔을 때에 엑스레이에 아니면 MRI에 나를 투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오늘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나를 투시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나를 투시를 해야 돼요. 나를 비춰봤을 때 이것이 잘못됐구나.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는 잘못됐다면 오늘 시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방향, 우리가 방향 전환이 되는 다시 말해서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유턴하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교회 관계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이 땅에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마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교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교회의 비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 권세가 못 이깁니다. 사단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교회가 약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가장 약하신 것 같은데 가장 강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네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메고 무엇인지 푸는 이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님과 성도 관계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유창한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되지 않고 불신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목사님과 어떤 시험 관계가 되었을 때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전에는 그렇게 은혜롭고 달콤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관계가 틀어질 때 반드시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는 목사님과의 신앙생활에서는 교회생활의 90%가 단지 목사님과 성도관계의 승패가 달려있습니다. 나머지는 성도와 성도관계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주의 종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오늘은 최소한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나는 지금 현재 목사님과 내 관계는 그 현주소는 어디일까? 스스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장 21절과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성전은 주님 몸이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피는 생명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피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최고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 관계가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의 종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광야 사역을 할 때에 이 광야를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광야는 교회입니다. 모세가 갔던 광야 길을 가르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그 광야를 가르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모세 시대에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그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광야 교회를 담임하는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광야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한결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이 천국 같고 때론 그것이 양탄자가 깔려있는 아니면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있고 이곳에 수많은 시험거리가 아말렉 같은 것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세상 환경은 때론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말렉들이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올 때 모세에게 찾아왔던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산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총칼 없는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전쟁이에요. 직장에서 같은 동료끼리 경쟁합니다. 선의 경쟁인데 어떻게 보면 선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관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앞서가기 위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열정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학생들 가운데 앞서가기 위해서. 선의 경쟁은 하나의 전쟁이고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는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아론과 훌이란 두 사람이 옆에 있다가 모세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13절에 보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중직자입니다. 아론 후리한 사람은 모세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우라, 들리라. 이 들리란 말은 보존하라, 간직하라, 새기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랬더니 15절을 보면 여호와 닛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은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따라서 대대로 싸우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 같은 것은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 혼자서 기도할 때는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직자 두 사람 옆에서 붙들어 주었더니 완전히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당연히 이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책에 기록하라고 할 때 누가 당연히 기록됩니까? 모세와 아론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연합을 해서 팔부터를 올렸다는 사실도 기록하게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외워라. 들리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 닛시는 아무나 여호와 닛시가 아니에요. 전 성경에서 여호와 닛시라는 말은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여호와 닛시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찬양할 여호와 닛시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말렉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아말렉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범사에 찾아오는 질병의 아말렉, 가난의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오는 아말렉, 별별 아말렉이 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직자인 아론 훌과 모세 주의 종이 연합할 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 훌이 모세 곁에 섰을 때 팔을 붙들을 때 머리 떨어져서 붙듭니까? 아니에요. 가장 밀착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이 모세 주의 종 가장 가까운 곁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의 종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신앙 안 자랍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데 무슨 계산을 하십니까? 근데 너무 계산하고 타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조금만 시험하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아론 훌 모세 곁에 서 있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성경을 한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피곤할 때, 목회가 피곤할 때 발 붙들어 주는 사람은 6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 곁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가까이 해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분을 도와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지. 그것이 곧 어디입니까?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론 훌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 한 것도 없어요. 이 아론 훌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을 책을 기록한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모세 팔 붙들어줬던 출국기 17장이 끝나면서 10장을 건너뜁니다. 10장을 건너뛰어가면 출애굽기 28장에 옵니다. 28장에 1절에 보면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집 성막이 세워집니다. 광야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의 어떤 신장을 보신 적 없어요. 인물을 논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묻지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60만 명 가운데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론을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그 아론 때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라. 제사장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집안에는 어떻게 된 건지 계속해서 지도자만 나와요. 아론 집안에서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아들들은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몇 년까지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사가랴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엘리사벳 그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500년 동안 이 아론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인이 어디 있나요? 출애굽기 17장과 출애굽기 28장 사이에는 아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모세 주의 종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 내 종을 도와줬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팔이 피곤해서 목회가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옆에 서 있던 아론 훌이 붙들어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서요, 민족이 살고, 따라서요, 붙들어 준 사람 가정이 살고, 주의 종이 살아요. 이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합심했더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아말렉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이 시대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빙산이 일각인데 시험이 오고 문제 올 때 주의 종 팔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붙들어 주기는 그냥 끌어내려버립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피곤한 목회에 더 피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훌에게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 이름이 부살렐이라는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훌이라는 사람 이름은 두세 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부살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실 때 모세가 받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막을 누군가는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너는 훌의 손자 부살리를 지명하여. 하나님 지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카우트 해냈어요. 여기에 훌이 누구예요? 모세 팔 붙들어준 사람이에요. 아론 훌, 하나님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훌의 손자 부살릴.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의 종 팔 붙들어준 아론 이름을 알고 계세요. 훌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손자 부살릴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일을 시키세요. 이 땅의 최초의 성막을 세울 때에 부살리라는 이 사람 통해서 성막을 세우는데, 신기한 것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 모세만 하나님 만났습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사진도 없습니다. 설계도를 주시질 않아요. 다만 예를 들면 너는 노제단을 만들 때 사이즈를 말씀하시고, 너는 금 향로를 이렇게 만들어라, 너는 법궤를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고, 머리에 모자도 만들고, 버섯도 만들고, 속옷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전부 촛대를 만드는데 일곱 금촛대를 만들어라. 이 성막은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까다롭게 사이즈를 말씀하시는지 받아쓰기도 바빠요. 그런데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살리는 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살리라는 사람은 어쩌면 조각을 해본 적도 없고 보석을 깎아본 적도 없고 금속 공예가가 돼야 되고 대장장이야 돼야 되고 목수가 돼야 되고 수를 놓아야 되고 재단도 해야 되고 옷도 바느질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부살리를 지명하라 말씀하시더니,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따라오세요.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는 은사입니다. 바느질하는 은사, 조각하는 은사, 목수일하는 은사, 대장장이 은사 다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하게 하셨더니, 하게 하시고, 하게 하셨더니, 하게 하시고, 하게 하셨더니 만들더라. 경험이 없어요. 세상에서 손자, 손녀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자, 손녀 귀하시죠? 그러면 입으로만 귀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기도를 줄기차게 합니다. 자손 축복 달라고. 그런데 기도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의 종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의 종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막혀버립니다. 그것이 왜 막히느냐면, 여러분은 때로는 한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수백 명, 수십 명이 있는데 목사님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당신을 인해서 시험이 왔을 때 모든 성도한테 영향이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근심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설교가 제대로 은혜 가운데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특별히 4명의 가장 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론 훌이 있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축복을 해주신 모습을 우린 보았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13절과 14절, 그리고 또 출애굽기 32장
17절과 여호수아 1장 1절을 잠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 다음에 후계를 세울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찾는 밤은 대단히 특이했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모세 다음에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보실 때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하실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일일이 지명을 하세요.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셔요. 여기 73명입니다. 73명과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가요. 그럼 모세까지 75명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올라오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모세의 다음 서열 2위가 되는 2인자들입니다. 가장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따라서 수종자, 종이란 말입니다. 수종자, 모세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옆에서 보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여호수아 자신도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찾는 방법은 특이합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며칠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이 대단히 귀한 곳인데 며칠분의 물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먹을 식량도 떡도 준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람들과 같이 올라가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지시할 때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갑니다. 40일이 지날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가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거기다 절하고 춤추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불러올렸냐면 너희들이 내 종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40일 동안 기약이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금식하니 금식을 단식을 하고 있어요. 이 시내산은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40도까지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40일 동안 이 사람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자리 지킵니다. 여기서 하나님 뭘 보셨느냐면 나는 너한테 능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네 머리를 내가 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단 한 가지 너는 주의 종의 그 말에 순종하고 끝까지 기약이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찾고 싶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주의 종 말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셨습니까? 내 종 말에 순종하는 걸 볼 때 내가 너를 쓰면 너는 틀림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쓰시는데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느보산에서 이 땅 떠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러세요.
안수를 할 때 성경 강조합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요사한테 임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40년 동안의 영권이 요사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한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냐면 요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무서운 거예요. 그 고리 앞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저 가나안 땅의 대장군이 되죠.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이기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를 말씀하세요. 어떤 인내? 따라서 믿음의 인내. 우리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참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게 하고 구비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도록 너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영웅이 되죠. 이 갈렙을 왜 이렇게 서셨을까요? 민수기 말씀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10절과 민수기 13장 33절 33절과 또 민수기 14장 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한 사람만 모세 대지도자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때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미리 12명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할 때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저기 들어가면 다 죽었으니 우리 돌아가자.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대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할 때에 두 명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따라서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 적군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눠져 버리는데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올 때에 홍해바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내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세워주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생수 소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같은 기적 속에 그들이 살아왔는데 막상 가나안 땅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보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보았더니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따라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나를 봐요. 자신을. 자꾸 환경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라해집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버러지 같아요.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격지심과 열등의식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상대방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나 볼 때 똑같이 나한테 메뚜기같이 볼 것이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달라요.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능히 들어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때에 이 상황이 있을 때 왜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손에 돌 들고 있습니다. 왜 돌 들고 있어요? 모세 치려고.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선 것은 내가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돌 막겠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없을 때 도망가기 바빠요. 다른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의 종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갈렙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자기가 돌 막고 주의 종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역대하 36장 16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신을 비웃고, 이 사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비웃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멸시하고 따라서 선지자를 욕을 하여, 이 선지자가 하나님 종입니다. 선지자 주의 종 욕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 백성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했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오는 주의 종 관계에서 걸려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반드시 조심하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시대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서 15절 그리고 6장 6절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를 사람들이 갖다가 얹어도 병이 치료되어버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이런,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지상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 성도의 만남. 어느 정도일까요? 바울을 이렇게 훌륭한 주의 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주변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 갈라디아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바울의 육체가 어떤 육체길래 성도들이 볼 때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 몸속에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만성 안질, 만성 두통, 그리고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간질병이라는 이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만약에 대사도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면 이 간질병 무서운 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쓰러져서 몸을 까베기처럼 빚고 또 털고 꼬면서 눈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 붕고 쓰러지죠.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당신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길래 이렇게 무서운 시험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되는 이런 육체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 뭐랍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도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하나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주의 종으로 항상 섬겨주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순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했다면 당신들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주었을 것이다.
눈이라도 빼줄 만큼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 갈라디아 그래서 6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따라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크게 하세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신인가요? 인간이에요. 똑같습니다. 실수해요. 실수 안 한다면 신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군자라는 말 하는데요. 성인군자가 화 안 낼 것 같아요? 화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항상 주의 종이기 때문에 늘 절제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항상 볼 때 나는 실수를 많이 해도 스스로 관용합니다. 그리고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리면 자기는 끝나요. 그런데 주의 종에 대해서는 잣대를 갖다 댑니다. 0.1cm만 틀어져도 가차없이 비판해버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죠. 복잡한 얘기 필요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요. 교회 안에 원수 맺지 마세요. 아멘. 성도 간에 원수 맺지 마세요. 같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외면하는 성도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먼저 가서 손잡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손 내미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부터 가라. 원수한테 먼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 관계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를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 2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주목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모이는 그 모임이 목적이 해롭다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분쟁이 뭡니까? 다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욕을 합니다. 난장판이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충동질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선동하는 사람들.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 말이 뭐냐? 파당은 편가르기입니다. 편을 갈라놓는 게 야, 그거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적인 것은 20절에 너희들은 주의 만찬 먹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을 할 때 주의 만찬이 뭡니까? 성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찬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주의 떡과 잔을 분별 없이 마시거나 합당하지 못하게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짓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기도해 주면서
서로서로 대화로 풀어나가고 그리고 서로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아멘. 다시 하세요. 마음에 혹시라도 응어리가 있으면 푸세요. 아멘. 그래야 기도가 풀어집니다.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되어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한국교회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항상 이 말씀에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들만 모인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